As much as I wish I could hate her, I know that it's wrong. I guess I can't blame you for choosing her. She's the obvious choice, but I can't help but feel hurt. Because아침에는 항상 바쁜 것 같습니다. 엄청 일찍 새벽에 일어나는 편인데도 새벽 기도하고 말씀 좀 읽고 어쩌고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서요. 뭔가 아침도 먹고 시간이 항상 뭔가 모자란 느낌. 집에서 출근하는 거는 처음이어가지고 오늘은 조금 일찍 나왔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서 가늠을 해보려고 여유롭게 나왔습니다. 기차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두개 창이 진짜 길고 크고 많아서 그것들을 다 재서 임시로 좀 가려놔야 할 것 같습니다. 여우야, 엄마 갔다 올게. 맞죠? 엄마 갔다 올게, 레오야. 가지마. 가야 돼. 엄마 돈 많이 벌어올게. 어제부터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 어제는 28도까지 올라갔고 오늘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여전히 실내는 썰렁하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 많이 날씨가 좋아졌어요. 급 여름.
올 거야. 깜짝이야. 슝슝슝슝.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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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날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여기 섭씨로, 여기는 화실을 쓰니까 섭씨로 한 29도? 28도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갑자기 너무 더워져서. 근데 물론 뭐 29도라고 해서 엄청 여름처럼 덥진 않고 약간 건조하고 그늘은 서늘한 그런 형태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날이 너무 따뜻해져서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코트나 뭐 이런 것들 안 입고 다녀도 돼서 옷차림이 훨씬 좀 가벼워졌어요. 아무튼 오늘 금요일이어서 이제 다녀오면 주말에 좀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갔다 올게요. 오늘 주일이어가지고 한인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지금 나오는 길이에요. 오늘은 상하이에서 같이 이제 친하게 지냈던 오빠가 뉴욕에 출장을 와가지고 오늘은 이제 오빠 만나려고 저도 맨하탄으로 나갈 겁니다. 지금 되게 덥고 이거 셔츠 하나에 그냥 베스트 하나만 입었는데도 너무 지금 더운 상황이에요. 교회 근처인데 지역이 엘머스트 뭐 그런 거 같고, 라과디아 공항 완전 가까이 있어가지고 지금 비행기들이 엄청 많이 착륙하는 게 보여요. 음식을 못 찍었네. 아, 여기 포착. 되게 깨끗하다. 깨끗해. 홍콩 수준인데?
홍콩도 잘 돼 있어요, 지하철이랑? 너무 잘 돼 있어. 진짜? 너무 깨끗하고. 그치. 그리고 여기는 지하철 놓치면 지하철. 네모. 거기가 또 네 개타워야? 네모야, 엄마 출근한다. 아, 앞머리가 자꾸 이상해. 이렇게 사이드뱅 하려고 펌을 하고 왔는데 이 펌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이쪽 부분이 너무 이상해. 저는 가보겠습니다. 출근. 죽었어. 어, what size? Grande. Okay. 진짜 진짜 더웠었는데 오늘 갑자기 또 추운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되게 확 썰렁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누빔 원피스 따뜻하게 입었고 아래 타이즈도 신었어요. 그리고 이런 환절기는 꼭 실내가 더 춥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약간 감기 기운이 막 생길랑 말랑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진짜 따뜻하게 입고 갈 거예요. 다녀오겠습니다. 왜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지? 그동안 완전 여름 날씨였는데 오늘은 갑자기 또 추워져가지고 코트 입고 나왔어요. 하하.